이어서 만나볼 밴드는요. 얼터너티브 록 밴드 더 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 페인입니다. 특별한 미사 요구가 없어요. 그냥 얼터너티브 록 밴드 이걸로 그냥 충분히 얘기할 수 있나 봐요. 멋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 난장에는 처음 나오셨죠? 네, 난장에는 처음 나왔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더베인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최보훈입니다. 보훈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인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황현모라고 합니다. 네, 현모 씨. 네, 안녕하세요. 더베인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한희수입니다. 희수 씨. 아, 희수 씨, 현모 씨, 보현 씨. 보훈. 보훈 씨. 네. 아, 보훈. 좋은 이름이네요, 되게. 네, 국가 보훈처. 네. 어릴 때 많이. 보훈 씨가 얼마 전에 엄청난 TV 프로그램 나오셨어요, 그죠? 아, 네. 네, 음치냐 아니냐를 고르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 이후에 감사합니다. 좀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요즘 즐겁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왜 안 나가셨어요? 저희 그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아, 그래요? 네, 뒤에서 이제 막 머리 엄청 흔들고 했는데 네, 방송에는 안 나가더라고요. 아, 음악 스타일이 되게 진지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앨범 나왔죠. EP 네, 앨범 나오셨죠. 최근에 EP 앨범.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EP 앨범 이제 제목은 라인이라는 곡이고요. 네네. 그 앨범이고 그 라인이라는 의미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쵸? 네, 뭐 선, 뭐 이제 줄, 줄, 뭐 또 이제 인연, 끈, 아, 뭐 그리고 이제 내가 나누는 그런 이제 시선이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 예, 담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섯 곡 다 이제 그 라인이라는 그 뜻의 의미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라인이라는 앨범을 네, 내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라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곡들을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뜻을 모아서 보니까 라인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후자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네, 좀 평소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써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공통적으로 네,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음악 특히나 이제 저희 가사에 그걸 쓰고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네, 그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두 분이 더 형이시죠? 네네네. 동생분이 되게 진지하시네요. 생각이 깊고. 애늙은이에요. 나이만 저희보다 동생이지 제일 진지해요. 더 베인이라는 팀의 뜻은 뭐예요? 저희 이제 네, 베인이 V-A-N-E라고 V-A-N-E. 네, 예. 화살 이제 뒤에 깃을 깃하는 깃털처럼 네, 있는 깃털이에요. 네. 네. 그게 이제 보통은 그 깃털을 세 개를 쓴대요. 네. 그거밖에 안 써요? 되게 풍성할 줄 알았는데. 네, 풍성할 줄 알았는데 이제 네, 뭐 스포츠 용어에 보니까 이제 네, 세 개만 쓴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네, 하는 거네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화살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깃처럼 이렇게 3인조니까 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저희 목표를 향해서 네, 정확하게 날아가 보자 그런 의미에서 골든 네, 네, 맞추겠다 네, 10점을 만들겠다 네. 저는 아까 인터뷰 대본에 네,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길래 활에 이 3자 있죠. 아, 약간 그런 거 양궁할 때 3자 네, 그런 걸 얘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베인이니까 네, 빠지면 큰일 나요. 빠지면 가다가 꼬꾸라지는 거죠. 간혹 게임 캐릭터 그 뭐지? 게임 캐릭터 네, 그걸로랑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그 베인이 아, 그거 아니에요? 아,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 나오는 아, 네네, 마지막에 토마토 근데 그거랑 네, 알파벳이 좀 달라요. 네. 그 사람은 사람 이름 베인. 네. 네. 예. 처음에 더 베인이 한글이니까 베어서 이제 상처 나고 뭔가 아프고 이런 되게 옛날 스타일로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 그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중의적으로 네, 만들긴 했어요. 네. 더 베인 아직 활동한 지는 몇 년 안 되셨죠? 이제 6개월, 7개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뭐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더 베인이 이루고 싶은 꿈이 뭘까요?
지금처럼 이제 또 진지한 부분의 것들도 네. 네. 계속 하면서 좀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싶어요. 네. 상업적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네, 그냥 네.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나누는 게 싫어요. 네. 뭘 나눠요? 이거 뭐 이건 상업 음악이다. 아. 이건 뭐 어떤 음악이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잣대에서 이렇게 네. 나누는 그게 너무 아. 싫어가지고. 네. 그냥 이런 노래도 할 수 있고 저런 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약간 좀 자유롭게 아. 음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 그냥 이제 음악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어요. 네. 아,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밴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음악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좋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장난기 전혀 없으신데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네. 저 개인적으로 저희 더 페인이 세계 시장에서도 러브콜을 받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그런 밴드가 네. 세계 진짜 유수의 록 네. 페스티벌에도 많이 초청 받고 싶고요. 네. 네. 일단 국내 록 페스티벌도 네. 국내 록 페스티벌 사랑합니다. 불러주세요. 희수 씨 되게 멋있는데요. 무대에서 역시 네 멋있어요. 네, 무대에서 희수 씨는 어떤 꿈이 있나요? 아 저는 그냥 네. 묵묵히 뒤에서 드럼을 쳐줄 생각인가요? 네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밴드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